대자연 속에 있으면 저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되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공명상태 이런 것들이 나는 사진으로 시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그 안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읽혀지기보다는 느껴지는 메시지이고 제가 네루다 시를 접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늘 아래 동일한 감정을 이렇게 시로 그러고 저는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. 제 작업이 딱 정지된 순간임에는 맞지만 항상 현재 그 현존이라는 그 시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숨과 맥박처럼 감정의 미세한 흔들림 같은 것들이 살아있다고 사람의 숨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.